주차 시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이고 갓길 주차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선진적인 그런 주차 타워 방식이고, 그런데 OP의 방식은 둘 다와도 다릅니다. 기존과도 다르고 이런 선진적인 방식과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특징, 이차 OP 오픈킷이라고 할까요? 오픈킷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 인클루즈 첫째는 차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 라이트 웨이트 라이트 웨이트 키트. 그러니까 이렇게 웅대한 웅장한 시설이 필요하지가 않죠. 어떤 strong and 뭐라고 해야 하나, large parking facilities. 그리고 자동차만큼이나 주차 시설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주차 타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키트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키트 오토노머스잖아요. AD 자율주행이니까 주차 타워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하지 않죠. 스스로가 들어가서 파킹하고 스스로 넣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so, 파킹 타워. 파킹 타워 오버 키트. Don't need라고 해야죠. Need 어떤 뭐라고 컨트롤 시스템. 그냥 텅 빈 막대기 같은 작은 건물, 아주 작은 건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차가 작으니까. 라이트웨이트하고 and small 그렇게 되죠. 여기 특징이고, 그리고 충전소로 개방한다는 건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디에다 이 주차 시설을 할 것,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는 역시 머신러닝으로서 처리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시킬 것인가. 지금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OP 방식에서는 누가 결정하죠? 앞을 탑모스트라고 하죠. 탑모스 가장 상위에 있는 슈퍼서버 제주도 그죠? 제주도 calculate rates and determine라고 했네요. Where to install the parking tower? Parking tower for kids. 역시 using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우리 오픈시 플랫폼에서나 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방 이걸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코딩 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놓은 김에 코드를 좀 볼까요? 문서를 열고 다큐멘트가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중에서 코어 모듈 코디드 코리아 이 코어 모듈들 쭉 볼까요? 스프레드 시트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서 뭐가 이렇게 떠나요? 쭉 밑에 한참 밑에 내려와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이네요. 이거는 코어 모듈 쭉 내려와서 Autonomous Transportation SPS 여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Market SPS 여기 있고 여기서 아니네 SPS이고 실제 코딩하는 모듈들 아유 너무 많아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리겠,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딩을 해나갈 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치를 결정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실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물론 루아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것이 파킹에 대한 거. 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 이 부분이겠죠. 타머스트 스풀이 어디다가 어떤 크기의 어떤 규모의 파킹 퍼실리티를 제주도 내에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는 거는 기존의 카카오 택시랑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것을 접수해서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타머스터 스풀이 캘큘레이트 하는 거죠. 가장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타머스터 스풀 디터민 마찬가지 캘큘레이트 합니다. 다시 새로운 사용자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 등장해서 새로운 경로, 새로운 운송을 요청하게 되면 그러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정된 모든 경로들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매 초마다. 그러면 굉장히 컴퓨터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부하량을 최소화시키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딩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지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할까요? Calculate the optimal path of a new request of a transport. 이 transport 할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People or 뭐 짐일 수도 있죠. 하고 그런 방식인데. 경로를 결정하는 방식, 새로운 탑머스트 스풀 이랄까요? 스풀이 add new request to 이전에 있던 거, 그죠? already click and path calculated path calculated request 이전에 있던 리퀘스트들에다 새로운 리퀘스트를 추가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다시 recalculate 하는 거죠. calculate old path of old kits in duty. 그래서 in duty 운영 중인 모든 키트들의 패스들을 리캘큘레이트 새로 캘큘레이트 하는 거죠. 그죠? 요것이 이제 컴퓨터 부하량을 몇 초에 해야 되니까 every second 요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 뭐라고 표현할까요? reduce computing load by an algorithm. 그렇죠? using an algorithm 하죠.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코딩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 부하량이 너무 많아서 1초마다 5000 이게 5만 개, 50만, 5만 개의 경로들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컴퓨터 CPU가 각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따라서 특별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도 또 코딩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또 실제 코딩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